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친히 만드신 에덴 낙원, 아담을 만들어서 동산지기로 축복하여 맡겨주셨는데도 그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생명과만 바라봤다면 미혹을 받지 않을 텐데 뱀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보고 탐심과 먹음직 보암직 탐이 나서 먹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금단의 법을 어기고 뱀의 말에 녹아서 따먹고 죽었나이다. 그래서 뱀이 용이 되고 이 세상 임금이 되어 악하게 6천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수많은 종들이 쓰러지고 넘어졌나이다. 그러나 창조자 예수님이 인자로 와서 아담이 범하고 후손들이 범한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법을 완성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은빛 십자가로 세계를 통일하여 1000년 새 안식을 주시려고 모든 성경에 기록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영접시키라고 애굽 땅 중앙재단 5대 강국 때 세운 재단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흑암을 헤매고 있지만은 택한 자들에게 이 예언의 등불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연대까지 다 밝혀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38년 전에 아버지께서 학계서를 주시고 구의사 재단을 세워서 혼란 가운데서 지대를 놓고 8개월 만에 승리의 기호를 세워주시고 이 기호를 들고 나갈 사람을 마헬 살레하스바사고 이사야 둘째 아들로 보여주시고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탄들은 백방으로 미혹하고 끌고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말씀하신 대로 70년만 되면 돌아오고 회복이 되어 아버지께 축복받아 누리게 되겠나이다. 이 아침도 말씀 밝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여 증거 마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말일의 구속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책이 바루기가 썼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포로 70년 포로가 이제 70년에 차면은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날짜를 어기지 않고 70년 되면은 회복을 시킵니다. 그렇게 성경은 에덴 동산 찾아가는 회복의 책인데 곧 길입니다. 예수가 길인데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어떤 죄인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가 타락하고 나서 언약이 세워지는데 그 언약이 옛 언약, 새 언약, 예수님 언약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연대는 다니엘 9장의 70주, 일주일이 70번, 일주일이 70번, 77은 49, 491, 그 1일이 1년이 이렇게 490년, 하나님 계산법에서 490년만 되면은 에덴 동산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압니까? 인간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490년 사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2500년이 됐는데 지금 세상 시간이 크로도스 시간이 사람도 다 죽었잖아요. 성경은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때 한일에 그 7년 역사가 남아있어요. 69일에까지는 다 이루어졌고 그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이루는 것이 바로 515 기호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사야 8장 임마누엘 역사, 자 7장은 임마누엘 탄생인데 원수 없앨 징조 유다 원수, 그 유다 원수가 없어지는 날에는 날개를 펴준다. 날개가 기호입니다. 성경은 예수만 전하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예수님께 다 초점을 맞춰놨어요. 그 예수님 이름이 기묘자야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임마누엘, 그리스도, 또 그 예수님이 쓰는 종들, 종말에 스룹바벨의 머리돌, 다림줄, 측량줄, 목통, 목줄, 그 모든 예언의 말씀 내용이 말은 달라도 내용은 예수의 재림, 예수의 왕국, 예수의 심판 모두가.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하신 일은 심판과 새 시대, 모든 16선지서의 내용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씨 뿌렸다, 영원한 복음 심판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에 다른 천사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낯을 휘둘려서 곡식을 거두세요,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게 나팔재앙. 그 다음에 포도송이 거두세요, 교회 심판. 계시록 11장 측량 못 받으면 13장 떨어지고 측량 받으면 올라갔다가 시온산에 와서 예수님같이 도적같이 와서 짐승을 잡아요. 666을 거기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오늘까지는 씨뿌리는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는 사명이 사도입니다. 사도. 예수님도 씨뿌릴 때는 사도입니다. 대사도. 근데 하나님께 책을 받을 때는 사도가 아닙니다.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이 세 가지인데 왕도 되시고 선지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십니다. 그 정월 14일 날은 예수님이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습니다. 여러분 총을 쏠 때에 총알 실탄이 있죠. 실탄요 한 번 쓰면 한 번 쏘면 다시 못 써요. 찾지도 못해 어디 나갔는지. 그렇죠? 총 쏴봤어요? 난 총 많이 쏴봤어요. 총 쏘면 실탄을 쐈는데 땅 하면요 실탄이 없어졌어요. 그때 율법이 실탄인데 예수를 쏴서요, 율법이 예수 놓고 당신 대신 죽어 땅 쏴니까요 그러면 7일 안식일이 행방불명이 없어졌어요. 못 찾아. 그런데 어떤 놈을 찾아와서 또 그 해야 된다. 비르물름. 그 비르물름이요. 율법이 끝나고 율법을 땅에 묻어놨는데 저주, 율법이 저주인데 예수가 저주받아서 그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율법 총이 예수를 정월 14일에 땅! 써가지고 죽던 사람 깜짝 놀랐잖아. 네?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 해요. 그 한 번 죽지 두 번 죽으면 안 돼. 딱 일해야 일해. 정월 14일 날. 그 율법 끝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뭐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했는데도 율법을 두고 나오면 그 미친 목사 아니요? 미친 목사지요? 그 기호를 들고 나간 사람이 기수가 누구냐? 아는 분. 기수. 기수. 말해야지 이름이. 그 기수의 이름이 뭐요? 마엘스라 하스바스라. 그 걔가 아빠 소리도 못하는데 벌써 우리 유다 원수는 소련을 잡아갔어. 거기 이사 8장 4절 5절이요. 예?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맡겨놔도 호떡 까먹는데, 그 뒤에 그 후손들이, 아담 후손들이 뭐 하나 옳은 게 있습니까? 비시비시한 게 다 썩어 빠졌지. 뭐 인간이 뭐 하나님 앞에 손가락 내밀고, 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에게 안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는 아버지를 해야 되는데 올 수는 없고, 오는 날짜는 69일에 정해놨지. 그 전에 모세야, 네가 내 대신 해봐. 아브라함아, 나가 친구들에게. 이삭아, 네가 모리아산 올라가. 이렇게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다, 그림자. 실물, 예수의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와서 단번에 정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지요. 그 율법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 율법은 무용신물이요. 그 율법보다 더 좋은 법이 성령님의 법이다. 그게 로마서 8장이죠. 자, 회복은 영혼 회복, 육체 회복, 이 땅 회복. 그럼 이 땅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은 무궁쇠로 이제 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년 시대 사는 사람은 무궁쇠 가는데, 천년 시대에 가서 태어난 이방 종족들은요 또 심판을 해야 돼요. 시험을 쳐야 돼. 그래서 마귀가 무지개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사탄아, 일거리 생겼으니까 일 잘해라. 또 나를 보내서 또 나 괴롭힙니까? 그 마침 써먹었으면 되지요. 야, 넌 얘 뱀인데 내가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거지. 네가 뱀 주제에 무슨 잔소리가 많냐? 그 천년시대 끝에 무적행에 뱀이 나와, 용이 나와요. 그 계속 20장이죠. 그래서 이방족들이 천년 동안 왕권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귀신이 나오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귀신 행동하면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길가에 돌멩이 들고 막 쫓아나오고 머리 막 단결 투쟁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하늘에 불을 내서 태워 죽여요. 그래서 유황 불비가 내려서 많이 죽습니다. 뭐 바다 모래같이 죽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뱀은, 용은 불못에 들어가고 둘째 사망에, 그 다음에 남은 자, 시험에 남은 사람은 영원 무궁쇠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지 회복. 하나님 회복. 그 여러분 마음의 회복은 받았죠. 영혼구원. 마음의 천국에 와서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소리만 들으면 좋아요. 응? 어린애들 엄마 음성만 들어도 좋아요. 울다가도 딱 그치고. 응? 왜? 엄마가 젖어주니까. 그쵸? 그 아버지는 별로 좋잖아. 아버지는 만나면 두드려 패니까 아버지는 그 네 누가 되나 엄마가 좋지. 눈치 봐가면서 야 너 누가 되나 아빠 보면서 엄마가 좋지. 그럼 아빠가 때려. 자식아 내가 너 아빠야. 뭐 나 준 거 뭐세 쳐줘서요. 엄마가 쳐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쳐줘야죠. 이 저절 먹어야 영이 자라납니다. 3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포로는 마귀한테 잡혀갔단 말이에요. 죄값으로. 응? 아담도 뱀에게 잡혀가서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뱀이가 아담의 코를 낚시로 끼었어요. 그 잡아당기면 아파서 따라가는 것이 원죄, 원죄. 응? 원죄.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편안함이 아니로다. 자, 회복받을 때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메대파사가 나와서 바벨론 베사살 목을 자르고 포로로 살던 유대민족이 고레스 명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자식을 훼손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는 자식 못 놓지요. 근데 회복의 그 고통이 해상고통이다. 해상고통.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4장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데 해산수고를 하노라. 해산수고. 그 이사야 66장 7절에도 시온은 구락진의 자민을 순산했다. 시온, 그 해산고통은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제일 큰 저주입니다. 선악과 먹은 이유 때문에 너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된다. 그 여자는 해산할 때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남자가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이렇게 영적 해산수고, 육신의 해산수고는 여자만 하지만은 야곱은 남자잖아요. 야곱이 아들 열둘 낳는데 그 남자가 아들 낳는 역사 첫장것에 받는 건데 첫장것에 아무나 안 줘요. 응? 여러분 이번 5.15 성회가 어제 전에 붙었죠. 네? 그 시간 잘 지켜야 돼요. 그 해산수고라니까요. 여러분 애기 낳는 아줌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은행에 보려고, 야, 애기야, 가만있어, 은행 갔다 와서 하자. 그래, 그 다음부터 친구가 왔어. 야, 저 친구 이야기하고, 니 좀 이따 나와. 그러면 애기가, 알아서 엄마, 마음대로 해요. 그러죠? 네? 안 해? 그러니까 기차가도 애기 놓고, 비행기도 애기 놓고, 버스 타다 애기 놓잖아. 우리 예사촌은 화장실에서 났어. 화장실에서 이름이 정랑이야. 걔가 나보다 한 살 더 적은데. 정랑아, 정랑아. 이름이 들었다 봐요. 정랑은 옛날에 편속관이 정랑이 가거든. 알아요? 정랑 항상 정랑. 정랑 하는 사람. 그거 봐. 그 나이 말씀 다 안다니까. 젊은이는 몰라. 정랑이 뭔지. 정랑이 뭐라고? 통시라, 통시. 통시는 뭐요? 통시. 어디서? 거기 가면. 통시, 그러죠? 그 우리 옛날 어른들은, 야, 통시에 가라, 통시에 가라. 아이고, 아빠 배 아파. 통시에 가라. 화장실 가란 말이죠. 요즘 화장실이 금방 옆에 있잖아. 주방 옆에. 옛날에는 한 50m 멀리, 그, 변속하는 멀리 있어줘. 냄새나는 이렇게. 그 쉬고 가면 화장실을 단체 저 바깥에다. 알았어요? 이렇게 해산이란 것은 시간이 없어요. 아무 진통 오면요. 그럼 해산해야 되지. 뭐 좀 기다려라면 한 달, 뭐 한 달 노도 하자.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14만 4천 명은 아무 이유 조건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에요. 성령 마음. 성령은 지금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 주려고 역사하는데 이스라엘의 사명자는 자꾸 연기시키고 좀 이따 합시다 피곤합니다 못합니다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순금 등대가 14만 4천 단체인데 인간의 힘으로 누구는 안 되니 여호와께서 맡아서 한다.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머리털 주면서 야 태산이 내려오거든 머리털만 내놔. 그러면 박살 난다는 거죠. 그날이 초막절 날이에요. 그 초막절에 역사를 위해서 5월 15일에 기호를 줬다고요. 지금 오늘 우리 세일교회 사람들은 다 5.15 성회를 합니다. 근데 다 끝났는데 예표가 끝났는데 아무데나 오히려 이 깃발만 세워놓으면 하는 역사 같아요. 족보가 번지가 다른데 번지가 번지수가 다른데 이따 보세요. 요 건너편에 요 똑같은 십자가 옥상에 세워놨어요. 큰 길 옆에 쪽에 백군서익 하는데 난 내 사물세 보면 얘는 밤낮으로 꼽아놔서 밤낮으로 뭐 역사 나갔고 그런데 번지수가 안 맞아. 그냥 학계서를 모르거든. 학계는 최대 과목 세다는 말해요. 그런데 기호는 자기가 한대. 담은 자기가 한대. 담은 그럼 원집이 있는데 그 집을 상징하고 표시하는 것이 그 집의 기호지. 집은 여기인데 저 먼 데 갔다 기호를 꽂아놓으면 그 누가 알겠나고 누가 인정하겠나 말이 안 되죠. 집은 여기인데 삽작은 저기였다. 바깥에 삽작. 삽작이 뭔지 알겠죠? 삽작. 쌀이 문. 대문.
네? 넣으면은 성각 대문 에스라는 성전 건축하려고 성을 위해서 돌았단 말이에요. 그 세 번 돌았죠. 잡혀갈 때 세 번, 돌아올 때 세 번. 자, 수르바벨 성전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각을 위해서 돌았다고요. 연대가 한 80년 차이 난다고요. 그런데 같은 공사란 말이에요. 그때 환경이 그래서 고난이기 때문에. 자, 얼굴빛이 창백해 보인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말씀에 취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가는데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산할 때는 힘들지만요, 아들을 놓고 나면요 기쁘지요. 소문나지요. 그러면 그 해산 고통이 다 덮여버리죠. 아들 나가지요. 그럼 아들도 임신 안 되는데 가짜로 해산할 수 없잖아요. 네? 배만 부르면 임신이야? 바지도 보면 빼가버리지. 그거를 가짜도 많다. 그렇게 구의사도 하나고 오히려도 하나지. 그 예표의 구의사는 이래대 목사님이 다 마쳤고, 그 다음 안수받은 사람이 거기서 구의사가 학계로 나 성경이 증거해야 돼요. 학계에서 가라로. 예? 그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불순종했지? 너 죽어. 그 너 후임자가 네 뒤에 있잖아. 여호수아 갈렙 불러다 안수해. 그 신명기 34년에 안수했어요. 그 모세는 죽었고 비스가 산에서, 그 다음 여호수아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거머쥐고 가서 가나안 정복했죠. 그게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그림자라니까. 우리 그림. 그게 이사 11장 16절 있어요. 미가 7장 14절 있다니까요. 말세 종들은 모세 때와 같이 한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미리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예표실의 종들이 거의 다 한 교회가 거의 100개 가까이 남아있는데 교인이 한 3,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이 목사님이 부활해야 북진도 하는데, 목사님 어제가 안 하면 일어나세요. 난 못 일어난다니까. 내가 벌써 안수하고 왔어. 나는 2일에 끝나서 그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그들은요 맨날 내자 부활 주소서 또 남이 들을까봐 또 쟤들끼리만 불러 내밀 교리로 누가 들으면 이단이지.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 부활 주소서 가야지. 그게 안 쉽겠나. 아브라함 언약 대표님께. 그 성경을 모르면요 수박과 다케식이라. 성당교 보세요. 79년도 예표 기호 갖다 놔서 예표 끝나면 기호도 끝난 것이지 바보야. 응? 사람이 죽으면 옷도 못 입잖아. 죽은 사람 옷 입어요? 끝났잖아. 끝났으니까 성산을 해체시켰지. 국가에서 국립공원 만들어가지고 그 없어둔 그 70평 건물을 다 때려 부쉈다니까요. 그 이런 나무도 나무가 그때 성전 건축할 때는 이런 나무 세웠어요. 사철나무. 근데 저기 가면 이만족해졌어요. 30년 컸으니까 이만족해졌어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표적이. 그래서 이사야 8장 18절에요 이 이사야 두째 아들은 아수르 올 때에 아수르가 망한다는 징조야. 징조. 징조 또 예표. 근데 이사야 7장 14절은 예표가 없어요. 그냥 징조만 나와요. 예수 탄생은 아람 에브라임이 망하는 징조고, 아수르가 올 때에 망하는 징조는 어떤 애가 태어난대. 그 애가 마엘설 하사바스인데 그 아이를 두고 말할 때 얘가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징조가 전부 네 개입니다. 네 개. 7장 14절, 8장 18절, 37장 30절, 풍년, 38장 7절이지 8절이지 그게 시계 반들이 10도가 뒤로 돌아간다. 예? 그 유다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러면 순의 징조가 제일 귀하잖아요. 예? 얘가 태어나서 아빠 소리도 못하는데 벌써 러시아가 와서 우리 원수 북한과 중국을 잡아갔다. 그런데 아수르가 와보니 그 쓸만하니 한국이 좋네. 그래 내려와. 거기 37장 36장 히스기야 14년이 박정희 대통령 14년이 61년 더하기 14는 75.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가는데 이뤄놓고는
보는 건 나중에 봐요. 나중에. 나중에. 뭐 나중에 봐도 괜찮아요. 복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장본인들은 사명자들은 그걸 느끼고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창세기 15장 보세요. 응? 1절에 하나님이 찾아와서요.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야. 알았어? 내가 네 방패야. 너를 막아줘. 원수를 오지 못하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렇게 아브라함이 알아요. 믿어요. 믿고 알아요. 근데 안 보여요. 안 만져져요. 그냥 만져지게 해주세요.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받는 제사는 딱 한 분이 있어. 누구요? 독생자. 유월절.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유월절 올리면 400년이 기다려야 모세가 예수님께 모세까지 기다리는 게 400년이요. 알았어요? 뭘 알아요? 유월절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 아침부터 양 잡고 소 잡고 응? 하나님 빨리빨리 예배 받고요. 내 눈을 밝혀서 이 땅을 다 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안 오셔. 왜 안 오십니까? 너는 인간이잖아. 나는 신이잖아. 내 신에게 제사의 합당은 10편 40편 6절이야. 응? 하나님은 양의 피나 짐승의 제사를 원치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당신 아들 죽는 거. 그래야 이 땅의 저주가 없어지고 예수가 저주받고 죽으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럼 이 에덴 동산이 예수가 찾아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요. 그게 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로 회복은 사람이 엄두도 못 내고 아브라함도 뭐 보여주지 하다가요 혹을 떼려가다 붙여버렸어. 그래서 네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면은 그때 내가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유월절로 양고기 잡아먹고 피 바르고 나온 것이 표면적인 유월절이 모세라 말이요. 그럼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런데 나보다 더 좋은 보호사 더 좋은 선지자가 1500년씩 땅에 오게 돼. 하늘에서 그래 그 사람 말을 잘 들어. 그 더 안 들어요. 왜 더 안 들느냐. 귀신이 1500에 컸어. 작은 뱀새끼가 1500에 자라나 그 더 안 들어. 그 사도행전 3장에 있다니까요. 그 성경은 구약이 이루어지는 거 짝이 있어서 중심인물은 예수. 예수 밖에는 없어요. 그 모세도 예수 모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예수 모델. 그래서 예행 연습했잖아요. 이삭의 모래산에 갔지요. 장작에 올라갔어요. 아브라함 칼 뽑아서 목을 다질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왜요? 제사 받았다. 아직 안 죽었는데요. 네 마음이 벌써 제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히려 왔다 이게요. 마음이 와야 되지 몸만 오면 안 돼요. 예? 마음이 중심이 문제예요. 중심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시골에 친구가 장가를 갔는데요. 아들을 못 낳아요. 그 며느리가 아마 불임인 같아. 그래서 그 모사니까 서울 왔어. 그래 몇 년 사되면 아들 하나 얻고 와서 이게 누구냐 하죠? 자기 낳았대. 알고 보니까 고안에 주소왔어. 그 아들 아니죠? 남의 아들이죠? 오늘 오히려도 아무 아들을 갖다 주소면 안 돼. 그렇죠? 진짜 지가 낳아야 돼. 성경 법적으로 지대놓은 사람이 마친다. 성경 이루어진 가정이요. 그 성경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가시면서 그 가지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가야 가지지. 예수 따로 나 따로인데 뭐 가지야 가지. 남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표 시대는 72년도 8월 7일로 끝나고 그다음 8월 8일부터는 순회 시대라. 하나님은 끊어질 것, 나무가 끊어지면 죽잖아요. 붙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연결되는 파동바퀴. 리레이 경주할 때 운동장에서 백군 홍군 가다가 파동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주소가 가야죠. 다시 주소가 가야 되죠. 에이, 파동 뭐 하나 만들지 마세요. 그럼 가지고 가던 파동을 탁 떨어뜨리고 저자 가서는 다른 거 호주머니 꺼내가지고 들어오면 가짜지요. 오히려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성경이 정하는 오히려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예? 하늘로 가는 이 오히려가 있다고요. 못 가는 가짜가 있고요. 그 예표는 못 간다고요. 그 예표에 있다가 이제 올라가려면은 순으로 따라와야 돼. 그래도 구약의 전부 예표와 순을 보여준 것이에요. 자,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원망하다가 인수인계에서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벗겨며 갈 때는요, 무조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따라가, 어른들은. 그래, 할 수 없이 20세 미만만 데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내. 시험을 쳐서 안 보내. 하나님이 우리 외모를 안 봅니다. 중심 마음을 봅니다. 예? 그 예수를 사랑합니까? 물으면요, 분명히 100% 예해. 근데 가짜야. 예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예수를 사랑한다 믿는다. 오늘 WCG가 예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런데도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의 빛을 바라자. 빛 대신 WCC 세계 복음화. 그다 인간 조작이란 말이에요. 그 해산수고는 말씀 때문에 고통받는 거, 말씀을 부도안고 그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맞아 죽고 고난받는 게 해산수고라 그 말.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해산하는 거 봤느냐? 못 봤죠? 근데 야곱은 해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자, 슬프다 그 날이요. 무슨 날? 이제 구의사도, 오이로도, 초막절도, 슬픈 사람만 모여. 그래서 보여줄 때에, 다윗의 왕국에, 모인 사람이 400명, 600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 빚진 자들, 환난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 모였어요. 편안한 사람은 사울왕의 정치에 갔고 기름 부은 다윗왕의 정격들은 빚진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랑 후레 망명정부에 그래도 다윗을 위해 죽겠다고는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제자들인데 오늘 오히려 위해서 나 죽겠다는 사람이 돼야 오히려 일꾼이지. 에휴, 오히려 뭐 내가 알 게 뭐야.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은 오히려가 복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한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래, 한란을 왜 주느냐? 알곡 깨라고 다듬어 줍니다. 산에 나무를 잘라오면은 집을 지려면 깎아야 돼. 껍데기 벗기고 공이를 따고 목줄을 쳐서 깎아내고 기둥을 만들려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과로 타하게 돼서 부패돼서 못 써요. 그래서 다시 다듬어야 돼. 누구같이? 예수같이. 그래서 일평생 다듬어야 돼요. 모세는 40년을 다듬었어요. 네? 제1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청년이 됐어요. 나이 40살이에요. 힘이 세요. 사람을 떨에 던져서 죽였어요. 그런데 제2기 돼갈 때는 하나님의 신학을 입학했어. 미디안 골짜기에. 그 가서는 젊은 청년이 돈 벌든지 장사해서 장가 가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대로 집 얹혀 살면서 밥도 먹고 양떼 쳐주고 신학 그 골짜기 미담 골짜기 하나님 앞에 학교 배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졸업할 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졸업장 주는데 가시밭에 불이 붙었어. 가시던 불에. 그렇죠? 그 40년
허송세월이 아니고 하나님 택한 종은 하나님의 책임을 져. 음성이 들려 모세야 모세야 신발 벗어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하고 나 나이가 80살인데 하나님은 나이가 없다. 80노인이 어떤 집사 그래 목사님도 80대에 가는데 지금 76, 4년 기다려야 되겠는데 그것도 모르죠. 그것도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 조금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갔는데 이제 애굽을 뒤집어보러 갑니다. 그럼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왔다면 야 저 사람이 갈대상자 타고 우리 왕국에 왔는데 아이고 나이가 80살이지 너 왜 왔느냐. 내가 유월절 해먹고 너가 집구석 다 망쳐버리고 하나님 400년대 이르러 왔다 하는 누구 알아들어요? 400년이 뭔지. 아브라함 400년. 오늘 우리 제단은 70일에 이루는 제단. 70일에 이 지구를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돼. 새하늘 새 땅으로 그 일꾼들을 모집하는 14만 4천 출생시키는 제단이란 말이죠. 그 입만 맞으면 되거든. 이미 성신이 맞았다. 그럼 새 일만 더 가면은 건색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영육이 구원을 받는데 최고 힘이 뭐냐? 해상수고다. 그렇게 목숨 바쳐라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12장 12절에 11절에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증거의 말씀 초막절에 목숨을 바쳐라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것이 용을 잡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때가 대미로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종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책임을 집니다. 왜요? 종이 문제지. 종 하나를 길리는 문제지. 남을 살리려면은. 그래서 가정 환경이 좀 복잡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솔로몬도 다 복잡한 가정. 거기서 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환난에서 구원받는다.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유다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환난만 받아요. 마귀가 공격하니 자 마귀가 공격에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때려 죽여. 그 유다 집에 아들 둘 죽었어. 죄 짓고 그 유다가 좀 난감해. 자식을 낳아야 아들 딸 손자를 낳아야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니 아들이 막 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유다가 빠지면은 예수가 날 수가 없어요. 그 마태 1장에 예수 족보에 마귀는 줄을 맥줄을 끊어놔. 그 하나님은 이어줘. 우회적으로 빙 둘러서. 그래서 이방 여자가 네 명이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택한 사람 알아요. 알려줘요. 성경 읽으면은 문맥이 통해. 짝에 맞아. 믿음이 와.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산수고입니다. 여러분도 해산수고 하고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 뭐 성경 보세요. 성경이 답입니다. 우리 문제의 답은 성경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향하는 여호와.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준다. 뭐? 새일 창조, 회복.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죠. 자,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줄을 끊으리니 이 줄이 일곱머리 열불, 용의 줄, 뱀의 줄, 마귀를 잘라버린다. 너는 이제 70년이 찼으니 고국에 가서 성전 지어라. 스룹바벨 단체. 그래서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예레미야 당시는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 지어도 또 이방인이 득세해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장에 하나님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가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돼요. 그럼 계시록에 주님 구름 타요. 그때 가서 원수가 없어지고 일곱 머리가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시온산 정복 온다 그 말이죠.
다시는 이방인이 너를 부르지 못한다. 이게 70년 마칠 때, 70일에 마칠 때, 새 시대 가서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일찌감치 말씀 받아놓고 또 구약에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 자, 야곱이 배속에 선택받고 태어나서 어머니 사랑 밑에 자랐는데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 복을 아버지가 빌어준다 할 때 새치기에서 안수받고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밤낮으로 머슴 살고 또 외사촌하고 결혼해서 아들 열둘 놓고 돌아오는 것이 20년 걸렸어요. 20년, 7년, 7년, 6년, 20년 맞죠? 그게 야곱의 한란의 때요. 그 창세기 37장 보면요, 43장에 내가 애굽 왕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인데 내 나이가 130세요. 그런데 하루도 편하게 잠잔 적이 없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내 아들 쓸만한 그 요셉을 태어났죠. 바로 왕이 맞습니다. 어르신네. 요셉은 나보다 더 높습니다. 나는 애굽의 왕이지만은 모든 정치는 요셉이 갑니다. 내가 뭐 요셉보다 낫다는 것은 이 용상 하나만 있지 뭐 영계 문제는 뭐 하나님과 직통하는 요셉 아닙니까? 맞죠? 그게 야곱의 아들이라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400년 돌아오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려고 요셉이 팔려가서 야곱이 이민 가서 70인 가족이 그 요셉의 가족과 합하면 지금 75인이요. 그런데 400년 만에 300만이 돼서 나온다고요. 이런 출애굽 역사가 우리 거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확장됐지만은 요단강 건너간 사람은 계시로 걸머져야 돼. 십계며 법을 걸머져야 돼. 그 피는 유월절 사복음서고 편지서도 유월절 증거고 초막절은 증인건세, 철장건세, 예언의 등불을 100% 밝혀야 어둠이 물러가지요. 그 예언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1.1억도 가감하면 하나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72년도 8월 7일에 예표의 기호가 끝났는데 그 뒤에 기호 말하면 안, 불법입니다. 그 후의 기호는 74년도 924에서 75년도 10년 후에 하나님이 수르바벨에게 머리돌을 줬어요. 근데 수르바벨 둘이거든요. 예표의 수르바벨, 순의 수르바벨. 그 예표는 하나님 데려갔으니까 끝났고 그 다음 시대는 순의 시대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다면요 해산속을 해야 돼요. 고통이 많아요. 피박도 욕도 많이 먹고 힘이 들어요. 예? 밤낮에 힘이 들어. 일구월심에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려면은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우리는 못해요. 성령이 기름 같아서 우리를 매끄럽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방인이 다시는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은 기독교 종말에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그 당시도 이루어졌지만은 표면적으로 진짜는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다시 예언 때. 그래서 31장에 새 언약, 신약 시대, 새일, 한란 시대, 새일을 창조해서 새 땅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해상수고다.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건 안 돼요. 베드로, 바울도 편한 예수 아니고 고난 예수 믿었어요. 핍박 맞아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 왕권은 이란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땀 흘리고 힘쓰고 물질도 바치고 육체도 바치고 다 아낌없이 바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것이 없어야 되죠. 다 아버지 것입니다. 9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 왕은 예수지 왜 다윗이 났고 예수는 마태복음에 나오지. 이 구약시대는 예수가 없어요. 신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니께 이 땅의 왕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 다윗이다.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요. 그 모델이죠, 모델. 예행 연습했죠. 잘난 사람은 사울왕이고 멸시천대받고 숨어있는 사람은 베들레헴 촌의 다윗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루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 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어디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태평 안락은 에덴동산 갔다 이 말이야. 에덴동산 왔다 돌아왔다. 에덴동산 다시 와. 적가골이 흐르는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좋지요? 지금은 원수가 애워쌌는데 사탄이가 용이 입을 벌렸는데 이제 초막절만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 용을 잡으면은 아마겟돈만 오면은 다시는 대적이 없어요. 참된 회복.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바벨론, 일곱물이 바벨론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을 특별히 택해서 내가 너를 때리긴 했다. 70년 포로를 줬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니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다윗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스룹바벨 하나님, 이렇게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 예수의 족보가 마태 1장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공도는 공법, 공의로. 하나님은 불법을 싫어해요. 불의를 싫어해요. 공의 하나님, 공평하게 순종, 불순종. 그 야곱을 택해놓고 순종하도록끔 성령을 보내줘요. 그래 은혜 시대는 은사를 주고 길러요. 데려가요. 천국으로. 그래서 종말에는 용이 허락받고 나와서 밤낮 참수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일곱 명 성령이 와서 14만 4천명을 길러줘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고 찾아주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일을 시켜요. 그래서 예표시대 이 목사님이 두 번씩이나 수도원에서 쫓겨났어요. 시험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선생을 쫓아내요. 응? 그걸 할 수 없이 막 저 계룡산 꼭대기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봉사원이 윤총부가 저녁에 밥을 싸다가 갖다 줘. 빔, 몰래 빔인 다른 사람 하면 큰일 나. 밤에 그 산중에 가서 굴에 있는 목사님 식사 그걸 공급해. 윤총부가 아주 목사가 됐는데 그 보통 사람 모릅니다. 또 서울에서 쫓겨나서 삼각산 가서 하나님 어쩌려고 이럽니까? 붙들어 말씀 칼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쫓겨나면 복을 받아. 쫓겨나면 뭘 줘요. 뭘 주려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 고난이 유익이요. 예수님도 쫓겨났어요. 자기 백성에게. 그래서 십자가에 졌어요. 십자가를 걸머졌어요. 그래서 세계가 살았어요. 사탄의 집에서는 우리 거처가 없어요. 나그네 인생길이라. 사탄이 공격하면은 상이 많아져요. 그 마귀도요, 사람 알아봐요. 지 새끼는 안 때려. 예쁘다고. 예?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대. 고슴도치 예뻐요? 순이 까시던 거니, 반까시 같은, 뭐 예뻐, 예쁘긴. 고슴도치 얼굴이 내 손톱만 하나, 내 손톱만, 거기 코와 누구 다 붙었어. 마귀는 지 새끼는 얻고 다녀요. 예수만 만나면 공격하는 거야. 그 예수쟁이 다 잡아 죽여. 일곱 머리 열불 짐승들이. 그래서 예수 때문에 고생하면 상급이 와, 상급, 왕권이요. 그게 종말의 재림 때는 세일만 걸머지면은 세일 또 순회 세일, 예표가 아니고 예표 세일을 걸머지면요, 마귀 공격 안에 다 알아버려요. 순만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마귀지 다 알죠.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영적 육적으로 고통 당하는 거요. 하늘로 빨리 오라고. 땅에 징그러우니까 빨리 가자고. 그래서 이 세상 정을 떼어나 버려. 그 세상에 더 살고 싶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 구발하고 그렇다는 게 이 세상이 나를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잖아.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이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세. 천국 가는 거. 그래서 그러나 공도로 칭칭한다는 것은 공의의 법으로 다스리면 다 걸리지요.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의 십자가에 있어 공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고 용서해주고 죄를 씻어주고 또 건세줘서 원죄를 뽑아서 예수 신부가 되도록 신창조가 새일 창조입니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엄청 중상을 당했어. 선악과 먹은 몸이 죽어버렸어.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요 우리 성한 곳이 없어요. 이사 1장에 그렇죠? 머리서 발까지 다 성에 터지고 맞아버렸어. 네 상처는 중하도다. 네 창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다. 그게 우리는 우리를 변호할 변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엉큰 죄를 마셔가지고. 응? 네 상처는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이만큼 야곱의 집이 부서졌어. 마귀 공격받았어. 응? 여러분 죄 안 진 지 없어요. 다 졌어요. 생각고 하는 게 죄예요. 생각죄, 마음의 죄. 응? 뭐 먹고 싶어요? 또 죄 지었다. 탐심이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완전히 버림받았잖아요. 이는 네 허물이 크고 허물이 죄입니다. 죄자가 허물 죄자인데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수다는 숫자가 많다. 이 다자가 많을 다자야. 네 죄가 숫자가 많다. 머리털같이 많다 그 말이야. 내가 대적의 창상에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바벨론 보내가지고 모조리 잡아갔다. 잔악과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아담부터 매맞았잖아요.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너는 방법이 없어. 내가 살려주지. 그래서 이사 1장 18절에 너와 나와 변론하자. 무슨 변론입니까? 네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양털같이 흰눈같이 씻어줄 힘이 있다. 죄를 산 힘이 있다. 사랑의 변론이죠. 이번에 다시 예언하는 사랑의 변론을 안 들으면 칼에 삼킨다. 그래서 러시아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성전 방마당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데 강대상에서 만날 복음서만 천국 복음 전해주고 계시록 모르니까 안 들려주니까 양떼가 잡혀가요. 그래서 5개월에 완전히 알곡주제에 갈라놓고 그래서 후 3년이 옵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은 들림 못 받아도 예비처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복이에요. 세상 나가면 무슨 소리 들어? 뭐 더러운 소리 무슨 뭐 윤창용이가 무슨 어땠다? 윤창용이야? 윤창중이야? 그러니까 그 같은 윤씨잖아. 이름도 좀 비슷하네. 그러니까 세상 신문은 딱 그런 거 남의 잘못 무슨 뭐 죄짓고 도둑질하고 잡히는 거 뭐 그런 거 신문에 발표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 야곱의 집에 한란이 났어. 야곱이가 막 얻어맞고 마귀한테 공격당하고 막 죽을 지경이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를 붙였어. 마귀야 너 야곱의 집은 공격해. 야곱의 집은 지금은 사탄아 너 그 마일 하스바세 집만 공격하라. 이때 와서요.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 제자는 용 입을 딱 벌리고 응?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이에요. 혹시 여러분 용 아니요?
그 이전에 사랑해요, 미워해요? 어? 사랑하면 우리 편이다. 그러면 이 재단을 자꾸 뭐 찌른다. 뭐가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그 용이다. 예? 하나님이 야곱을 뱃속에 택했는데 지가 뭘 알아요? 야곱의 행실 알아요? 야곱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택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 본 사람은 똑같은데 선택이 문제지. 선택 못 받으면 끝장난 거예요. 아무리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도 선택받으면 택한 사람이, 택한 신이 알아서 해주지. 하나님이 택해놓고는 복을 받아 가도록 그릇을 만들어줘. 그릇이 깨져서 물 새면요, 떼붙여야 되지. 다시 곤쳐야 되지. 그래서 15절에 자,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너는 날만 바라봐. 네 상처를 내가 고쳐주지.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네 죄악이 큰가? 죄악이 큰가?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야곱을 누가 잡아먹으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줘, 회복시켜.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 오이로 기준인데, 이 오이로 기준에 줄을 세야 되지, 이 순의 오이로에 줄 못 세면요, 구원 못 받아. 구원이 없어요, 육체 구원이요. 자, 우리 수도원에서 65년 오이로가 은빛십자가요, 그 40장 성가 가사 그대로요, 그게 일로 왔다니까요. 72년 8월 8일날, 예? 그분이 쓰던 기호는 그분이 하늘에 갔으니, 끝났어. 그렇게 안수받은 사람이 다시 뒤를 이어간다 그 말아요. 후계자 알아요? 후계자. 16절 그러나 너를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그러니까 우리 재단을 깨물면요 죽습니다. 예? 우리 재단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을 공격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예? 그 이 재단이 예언성취 재단인데 이 재단을 와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성에 참석하고 부르짖고 마음 같아서 합해야 되지. 이 재단을 놓고 비판하면은 그 사람 심판 대상입니다. 왜? 예수 재림이 마지막 오히려 승리 기호로 붉은 깨바 꺾어버리고 세계를 구원하는데 야곱의 무리는 해쳐 모이하면 다 모이죠. 무릇 너를 노락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걸림돌이 돼요. 이 기호가 죽적이는 걸려 넘어져요. 거기 이사 몇 장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두 집에 걸려진 망한다 했는데 8장이지 8장. 순회장이지 순회장. 응?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넘어져. 그래서 이 재단이 주님 재림 때 14마사를 모으는 아수르에서 해방시키고 순회 종들 모으는 징조라고 징조. 징조와 예표. 그 이사야 아들이 둘인데 스알야수하고 큰아들 두째 아들이 마엘 살하사마스인데 그 나의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라 했어요. 쳐다보세요. 이사 8장 18절에 자 16절부터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은 너는 뭐냐? 하나님 이사야 보고 야 이사야야 너 증거의 말씀을 싸매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봐라. 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응? 이사야 아들들 응?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영적 야곱 열두 지파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8절 보라 나와 나와는 이사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게 이사야에게 주신 자녀들이 자녀 둘이죠. 7장 3절에 스알야스하고 8장 1절에 예, 통영문자로 쓰는 마에선 하세바스 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징조 예표. 그게 큰아들은 예표종이 되었고 수는 징조가 남았단 말이에요. 무슨 징조냐.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루하면 놀랄 죄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둘째 아들이 오이로가 피난처,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 이스라엘 두 자들 때문에 걸려서 세실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불택자는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택한 사람만 여기 모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성가에도 순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어디 가야? 예. 이사야 두째 아들의 집 가야 주님 만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본문에 가서 18절에요 자, 내가 너를 치료하여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약속했어요. 7일 15일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며 열두 지파 1만 2천 명씩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자기 산이 시온산, 그 궁궐은 본래대로 솔로몬 성경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제 모든 진도가 끝났고 70년 만에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이게 스룹바벨 총독 성전 건축인데 구약에는 종말은 지금 우리고요. 학계서가 서로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 유다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님 나오고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가지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고 스룹바벨 택하고 예수를 택해서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해서 오라고 해야 되지. 인간이 스스로 찾아올 수 없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좀 빨리 읽었는데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가 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고진감래다. 이렇게 유다를 바벨론에 던졌다가 다시 찾아온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그래서 아마겟돈 때 악을 지하고 선만 남겨 나 여호와의 진노는 진노의 날 일곱 대접 일곱 나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지금 깨달아야 돼요. 이 예언서를 깨달아야 세실에 간다 그 말이죠. 밥 먹을 때 이게 무슨 밥이야? 콩밥이야? 무슨 팥밥이야? 알고 먹어야 되지. 덮어놓고 밥이라고 먹으면 안 돼요. 응? 알고 먹어야 돼. 이 밥이 무슨 밥이냐? 무슨 음식이냐? 이 말씀 무슨 양 음식?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이냐? 알고 먹어야 효과가 나지요. 그만 치봅시다. 16자입니다. 성리로다 새 일수도 숨은 비밀 알려주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뤄지는 동방의 역사 세계 통일 위대한 역사일세. 인간의 힘과 능은 당치 못할 세일의 역사라. 복대도다 변화성도 죽음없는 변화체라. 죽을 짐승 강해도 바람 앞에 티끌이로다. 세계 통일 위대한 역사
사일세 인간의 힘가능은 당치 못할 세일의 역사라 아름답다 전할 소식 누구든지 바꿔보면 완전이라 승리의 우렁찬 개가 부르리 세계 통일 위대한 역사일세 인간의 힘가능은 당치 못할 세일의 역사라 하려하다 세도성은 이 진리로 이뤄지니 말씀에 용사하여 겁내지 말고 돌진의 걸음 세계 통일 위대한 역사일세 인간의 힘가능은 당치 못할 세일의 역사로 최영자 목사님 감사현금 정외술 선교 감사현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 종말의 마지막 구원의 단체를 이루려고 5월 15일 예표종을 통해서 은빛이라고 보여주고 7년을 세웠는데 너는 예표니 오라 하고 순을 나게 해서 75년 5월 15일을 주셨나이다. 이제 이 기호를 세운 지가 세상 연대로 38주년이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시간이 없으시니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루시고 우리 생전에 우리 시대에 끝을 맺고 새하늘 새 땅을 볼 수 있도록 약속해 싸우니 아버지 지체치 마시고 빨리 알곡들을 모아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여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육간에 축복을 쏟아주시옵소서. 감사금 바친 손길 성계현금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오늘 낮에부터 성회 끝난 날까지 시간시간마다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주실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본문대로 짝을 맞춰 주시고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천년배가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